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코모랩입니다. 저희 코모랩은 미디어 환경과 사람 간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연구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입니다. 해피인도 기획을 제안받았을 때 저희가 해왔던 작업, 그러니까 영상, 이미지 작업들에 부합되는 어떤 환영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구현해 보려고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봄에 꿈꾸는 어떤 환영적인 순간 이런 게 즉각적으로 연상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좀더 구체화되었을 때 이제 장소들이 연상됐어요. 야구장이라든지 뭐 롯데월드 아니면 쇼핑몰 뭐 그런 장소들 구체적 장소들이 생각이 났고 환영적이고 찰나적인 것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TS 렌즈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런 영상 이미지라는 것의 속성하고 그것에 맞는 어떤 내용이 적합하도록 작업을 해왔고요. 그 결과물로는 이제 3 채널이 갖는 매체적 성격이랄까요? 그거하고 맞물리도록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흐르는 슬롯머신과 같이 계속 내려오고 반복되는 형태의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슬롯머신이라는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 슬롯머신의 그 이미지가 흐르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잔상이 흐르는 느낌과 렌즈의 왜곡 효과를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이펙트들을 조금 더 이용해서 그런 효과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주제의 어떤 걸맞는 느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촬영적으로는 어떤 고려를 해야 할지 생각하던 중에 이러한 TS 렌즈를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나 느낌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촬영하는 데 활용을 한번 해봤고요. 촬영된 이미지들이 모형처럼 보이거나 부분적으로 어떤 흐려져 있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작품이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이렇게 렌즈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라서 주변 장소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사전 답사 때그 여러 가지 건물들에 올라갔었는데 올라가서 막 관리인들이 저희를 쫓아오고 저희는 또 추격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야구장에서도 야구 경기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먹고 계시던 소세지 바 같은 거를 저희한테 던져서 맞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같이 작업해본 멤버들이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함께 작업하기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번 작업에는 촬영 스팟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들 스케줄이 바빠서 함께 움직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팀을 나눠가지고 가능한 스케줄대로 움직였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